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너무 햇빛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메이크업 촬영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하늘이 도왔다. 이제 시작할 때쯤 되니까 해가 좀 반짝 떴어요. 그래서 메이크업부터 한번 해볼 건데 스킨케어를 해야 되니까 살짝 핀으로 고정을 해두고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패드. 패드는 요즘 이것만 사용해요. 메디힐 워터마이드 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패드. 이 제품은 제가 본품으로 출시되기 진짜 한참 전에 샘플 파우치를 미리 받아서 테스트를 해봤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본품을 전달받고서 이제 이 제품을 딱 열었는데 진짜 에센스가 가득 담긴 제품이라서 열자마자 에센스 쏟았잖아요. 그래서 이 패드로 먼지를 가볍게 한번 싹 닦아내주고 볼 부분에만 살짝 얹어서 열감을 살짝 낮춰줄게요. 보통 여름에 이제 이렇게 수분 케어에 집중된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름 자체가 워터마이드 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패드라서 패드 하나로 수분 케어부터 피부결, 모공까지 한꺼번에 케어가 가능한 제품인데 7, 8월이 너무 뜨거운 날씨다 보니까 피부 열감을 좀 낮춰주려고 사용하는 패드나 마스크팩을 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메디힐 한크 패드는 그냥 실온에 뒀다가 토너팩처럼 올려두면은 이런 늘어진 모공에 쿨링감과 함께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딱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은 패드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가 또 따로 나오는데 낱개 포장된 패드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통으로 된 제품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분해서까지 들고 다닌 적은 이 메디힐 한크 패드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외출해서 수정 메이크업을 할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베이스가 무너지면 그 위에 수정 메이크업을 바로 하기 좀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패드로 살짝 닦아내고 수정을 하는데 열감이 오른 피부에도 바로 쿨링감을 주고 좀 촉촉하게 피부결을 정돈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이거 한 통은 편집하는 테이블에 두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조감이 좀 느껴진다거나 피부결을 정돈하고 싶을 때 전체적으로 싹 닦아내주고 팩처럼 딱 올려두면은 진짜 세상 촉촉하고 그런 수분 보습감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오래 유지된 편이에요. 그래서 메디힐 한크 패드는 올리브영에서 단독으로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은 록시땅 라이트 컴포팅 크림 요거 사용을 해줄게요. 원래 록시땅 크림 자체가 약간 좀 유분이 있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요 제품은 라이트 컴포팅 크림이라서 그런지 제형이 굉장히 가볍고 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향이 또 너무 좋아요. 록시땅이 아무래도 바디 제품 브랜드라서 그런지 이 크림에서도 그런 되게 포근포근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저녁 되면은 좀 피부가 당기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이렇게 보습감이 있는 크림을 사용을 해주고 선크림은 이 레모나처럼 생긴 pH합이 선크림. 그리고 여러분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사를 와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방 창문이 약간 좀 초록빛? 초록빛, 파란빛을 좀 띄거든요. 근데 그래서 빛이 이렇게 투과될 때 푸른 필터를 끼운 것처럼 그런 컬러로 바뀌어서 들어오더라고요. 파데는 지방시 파데를 사용할게요. 근데 이게 한번 신경이 쓰이니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니까 방에 그 흰색 쉬폰 커튼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윈도우 필름이 있대요. 창문에 붙이는 필름이 있는데 그거를 붙여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창문에 붙이는 필름을 주문을 해놨어요. 좀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는 갈색 필름을 주문을 해봤는데 한번 붙여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좀 푸른기를 잡아줄 수 있게 색감을 좀 조정하고 촬영을 하는데 가끔 얘가 약간 살짝살짝씩 마탱이가 가면서 푸른기를 확확 잡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얇게 베이스를 깔았고 여기 이쪽 부분 이제 트러블은 다 들어갔는데 약간 흉터처럼 또 남았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만 조금 더 가볍게 올려줄게요. 이 지방시 파데가 그렇게 커버력이 있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여기 볼 중앙 부분은 한 겹만 더 얹어서 톡톡톡 두드려줄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스펀지가 시코르 건데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저는 원래 에어퍼프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요즘 이 퍼프 빠져가지고 이걸로만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 지방시 파데의 광이 되게 예쁜데 이 퍼프를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면은 이 파데 특유의 광을 죽이지 않고 되게 예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라네즈 네오 파우더. 광이 예쁘긴 한데 이마 부분에는 머리가 자꾸 달라붙고 하기 때문에 좀 뽀송하게 처리를 해줘야지 좋아요.
어제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살짝 광을 잡아줄게요. 여러분들도 백신 다들 예약하셨나요? 9월 13일인가 9월 14일날 예약을 해가지고 그때 1차를 맞는데,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마스크를 벗는 게 아니지만 진짜 빨리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눈썹은 요 에뛰드, 제가 아주 사랑에 빠진 제품이죠. 이 제품만 있으면 하드포뮬라는 평생 쓰지 않겠다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MBTI 바뀐 거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막 DM으로 NT제와 에티제 이렇게 관련해서 태수님이 어떤 쪽에 더 가까운지 막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렇게 캐릭터로 나온 거 보면은 사실 에티제보다는 NT제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약간 NT제에 되게 가까워 보이셨는데 의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ESTJ인데 되게 다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맞다, 여러분, 저 얼마 전부터 새로운 예능을 한 개 또 봐요.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엠넷에서 하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예능입니다. 그 엠넷 특유의 서바이벌 재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 같아요. 제가 쇼미더머니 언프리티 때부터 그 재질을 또 엄청 좋아했어요. 언프리티는 진짜 빠져서 봤었고, 그래서 첫 방송 전부터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재밌더라고요. 오늘 아이메이크업에 사용할 팔렛은 요 제품이에요. 에스쁘아 신상 팔렛인데 필로우 피치 팔렛입니다. 열어보면 컬러감이 이렇게 예뻐요. 이런 누드톤의 블러셔도 있고, 오늘 립 컬러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 위아래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쁘아 팔렛이 발색력이 굉장히 좋고 부드럽게 발리는데 가루날림이 꽤 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또 발색력이 좋은 거겠죠? 제가 최근에 아이메이크업을 할 때는 여기 뒷부분에 좀 음영에 힘을 줬었잖아요. 오늘은 그냥 전에 했던 것처럼 눈 앞머리에서부터 살짝은 짧게 음영을 넣을게요. 그리고 같은 컬러로 언더에도, 제가 첫 번째로 바른 컬러가 이런 컬러인데 그 아래에 있는 컬러, 이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 눈꺼풀 안쪽에 음영감을 잡아줍니다. 가을 복숭아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마스카라 하는 장면은 그냥 편집을 해야겠어. 맨날 같은 것만 써가지고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요즘 부쩍 속눈썹 숱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베스밤 컬러, 이 펄 섀도우를 여기 애교살 앞머리에, 이거 펄감 너무 예쁘다. 에스쁘아에서 이런 룩북 타입으로 출시된 팔레트들은 컬러 구성을 되게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를, 애교살 그림자를 한번 바르드리면 진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엔 사진 찍고 그럴 때 이 애교살 그림자를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너는 포렌코즈 스키니 타투 올프루프 아이라이너 다크브라운 컬러. 이 제품이 이렇게 슬림한 타입인데 그렸을 때 되게 또렷하고 선명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여긴 잘 그려졌는데 이쪽을 다시 그려야 할 것 같은데? 블러셔를 해볼 거예요. 여기 팔렛에 있는 이 윗부분, 이 팔렛 자체가 발색력이 좋아가지고 컬러 자체가 연해도 올렸을 때 딱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광대를 쓸어서 조금 넓게 터치를 해줄게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브론저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블러셔 쓰면 안 써도 되겠다. 생각보다도 발색력이 진짜 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립도 에스쁘아에서 신상으로 출시된 이 제품들을 바를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벨벳 틴트 두 개, 샤인 틴트 두 개 출시가 됐는데, 원래 저의 취향은 사실 벨벳 취향이 맞거든요. 근데 에스쁘아는 개인적으로 벨벳보다는 샤인 틴트의 발색력, 그 질감이 더 좋더라고요. 촉촉이들 중에 골라볼게요. 와, 이 컬러 진짜 약간 이렇게 두 가지 컬러네요. 저는 조금 더 레드기가 도는 요 첫 번째 뱀피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 틴트의 컬러감 자체가 너무 예쁜데 색상이 좀 다크한 느낌이어가지고 이 팁 자체로 예쁘게 펴바르긴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저처럼 면봉으로 컬러를 좀 보면서 발라주면은 훨씬 더 쉽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했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먼저 상의는 제가 작년에 A세컨즈에서 구매한 이런 아이보리 컬러의 블라우스를 입었고,
하이는 이번에 자라에서 구매한 이런 오렌지색 쇼츠를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그리고 가방에 확실한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폴뉴아라는 브랜드의 트라이백, 이렇게 예쁜 초록색깔 백을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바게트 모양의 백인데 내부 수납력도 굉장히 좋고 숄더백으로 연출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다 찍으니까 해가 벌써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좀 가을가을하지만 코디만큼은 상큼하게 해봤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